야, 지금 너무 딱 좋다. 딱 맛있는 선까지 딱 왔어. 선생님은 배 좀 부르세요? 난 충분하지, 지금. 난 아직 소금에서 소스로 넘어가지도 않았어요. 지금. 파 맛있네? 다시 구워야겠네. 다시 한 입씩만 해먹어야지. 야, 이제 행복해한다, 진짜. 너 타석에 서 있을 때만큼 잘 어울려. 방 앞에서 집게 들고 있는 모습. 집게는 제 인생이죠. 난 그렇더라고. 여기까지는 되게 맛있는데 그 다음에 먹으면 약간 느끼하던데. 느끼한 게 있을 수 있죠. 맞아요. 혹시 그런 적 없어? 느끼하죠. 느끼하죠. 그럼 생강을 더 먹고, 끝잎을 더 먹고, 마늘을 더 얹어 먹고. 그래서 대파를 굽고. 그리고 마지막에 양념을 발라서 먹고. 이 포인트에서 형님과 저의 인생이 갈렸던 것 같아요. 어렸을 때부터. 여기서 느끼해지는, 그 맛있다가 느껴지는 포인트에서 난 그만 먹고. 그거를 생강하고 첨가하면서 그걸 커버하면서 먹는 거고. 커버하면서 맛있는 거는 계속 갖고 가는. 진짜 그 포인트다. 야, 이제 소스 한번 가자. 이제 소스로 하시는 거예요?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야? 맞습니다. 이제 이때까지 조금 먹었으니까 이제 양념도 좀 하고 깻잎하고 명이나물도 이용해서 이 명이나물이 또 고기랑도 엄청 잘 어울리는데 장어랑도 잘 어울려. 이제 먹으라고 나온 거. 파김치도 여기 있는데 이때까지 안 먹었어. 생강. 이때까지? 이때까지 맛본다고. 아유, 설렌다고요. 깻잎을. 이때까지 소금하고만 먹었대? 이제 왔어. 이때까지. 계속 먹었는데. 이때 지금까지 먹은 건 소금하고만 먹은 거지. 이 깻잎 하나 싸먹어야겠다. 아, 좋다. 너무 부드럽다. 아, 이 생강이 참. 형, 생강이 잘 드시네요. 생강은 신이 지는 음식이야. 그렇죠.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강을 잘 안 먹게 되거든요. 아, 그래? 그럼 내가 먹게. 너무 즐거운 만남이야. 그럼. 공합이 좋다. 오케이.